Hello, hello. S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a Dreamcatcher video. You guys know what I'm craving right now? I'm craving some bad vibes. I'm just kidding. I'm craving some good vibes.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an Insomniac video called Dreamcatcher Spreading Good Vibes. I just want some good vibes right now. So let's get started, you guys. 3, 2, 1, let's go. Thanks for giving us a lot of your love, even though we are thousands of miles apart. And someday, if you feel lonely, just keep your head up to the sky. And don't forget, we are together under the same sky. 이제 굉장히 외로울 so 때가 cheesy.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네,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드림캐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인데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 썸녀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극복해봅시다. 난 지금 내 자신이 싫어요. 언니가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왜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은 너를 좋아할 수 있지. 그치? 자기도 자기 싫어하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 너를?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합시다. 맞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어요. 그래서 맞아. 저는 제 좌우명 인생 그건 그거거든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 사람들만 챙겨라. 약간 이게 제 인생 모토라서. 내가 진짜 하다 보면은 뭔가 약간 잘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음악은 진짜 즐겨야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자 즐기자 그럴 수 있다. 틀리면 뭐 어때? 틀린 게 어딨어? 잘하고 있어. 사실은 조금 힘들었는데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뭐 하루를 살면서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게 보냈다는 거는 뭐 거짓말이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은 날에 좀 힘들게 보내면은 나중에 우리 먼 훗날에 조금 나이 먹어서 더 풍요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힘들 때마다 사실 그런 말을 생각하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어도 힘든 게 다가 아니니까 힘들면 뒤따라오는 뭔가가 있잖아요. 꼭 그런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도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알아요. 우리 썸녀들이 정말 최고란 복 많이 받아야 돼. 그랬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들이잖아. 좋은 사람들은 복 많이 받아야 돼. 대단해! 대단해! 드림캐쳐! 시연 언니 결승까지 하고 왔어요. Her final what? 너무너무 잘했는데 잘했다! 진짜 아쉽게 졌어요.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간 게 어디예요? Like a competition. 나는 우리 언니가 요만큼이나 올라왔다는 거에 자부심. 맞아. 진 게 아니지. 2위를 했지. 은메달을 땄지. 잘해줬다. 고생했다. 이제 고기 먹으러 가나 우리? 우리 시연이가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자. 가연아, 지금도 수다 찬 틱. 그만 응각 푸를루 디엣 괜찮아. 근데 나 이 말 너 나도 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배 만졌다고 살 빼야지 그러고 어디 만졌다고 그러고 살 빼야지 그러고. 언니가 내 배 만졌어요. 배 살 있나 봐. 살 빼야지. 아 근데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그래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그래 그래 뭐. 그래, 우리 말리지 않아요. 대신 건강 생각하면 돼. 아 맞아. 건강은 그러면 말릴 거야. 네 저는 멤버들과 그냥 함께 있는 게 저의 소확행이었어요. 매일 같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못 느끼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저는 그냥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소중히 행복을. Is that Wendy? Is that Wendy? 요즘은 이런 정적의 순간도 너무 평화롭다. 그렇죠. 너 혼자보다는 이렇게 너랑 같이 둘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좋다. 뭐야? 되게 좋지 뭔가. It's so sweet. 그렇죠. 뭔가 행복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드림캐쳐. 저도 어쨌든 연습생 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버티는 게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버티자, 어떻게 해서든 버티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힘든 일도 어차피 지나갈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솔직히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힘든 건 변하지 않아요. 저도 엄청 힘들었죠. 저도 완전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제가 19살 때 20살 그맘때쯤에 나는 빨리 25살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25살이 되면 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고 빛나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5살이 돼서 무시도 받지 말고 아주 멋지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전 지금 27이거든요. 근데 25이 돼도 똑같더라고요. 코리안에 전 지금 제가 30이 되고 싶거든요. 빨리 제가 30대가 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매번, 매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솔직히 가치관 같은 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성격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라, 힘들어도 버텨라 이게 아니고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캐쳐! The same sentiment as what you said before. 의욕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뜬금없는 포인트긴 해요. 근데 네, 일단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유연이랑 화장실을 같이 갔다가 유연이가 먼저 나갔나 봐요. 그러고서는 애들이 다 나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유연이가 갑자기 저를 야! 이렇게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유연이가 저를 여태까지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그 놀래고 나서 하늘을 보는데 또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 사소한 거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구나. 드림캐쳐! 근데 원래 사람은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실패는 남아있어, 나에게. 네, 네. 저도 이거 쪽팔린 경험이 있어요. 또 봉 날렸잖아요. 쇼케이스 할 때 봉 날렸잖아요. 근데 그걸로 토대로 그 안무를 수정하고 했다. 네, 안무를 수정하고 다시 안 고치고 전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쪽팔린 게 아니에요. 그래, 언니! 언니! 오버! 근무는 옳지 않아요. 아니, 수박수랑 달라고 하세요. 뭐든 일한 만큼 봅시다, 여러분.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봅시다. 파이팅! 不要因为一些外在的环境影响到自己本身的性格，一定想要去争取的东西，一定要去争取，因为你如果不迈开第一步，就不知道你脚下的那个石头真的是绊脚石还是你的垫脚石。 Actually, if somebody says don't eat too much, but I'm gonna eat a lot. I'm still gonna eat a lot as much as I want. And thanks to everyone who's supporting us. Now we learned a new lesson that we can do everything if we don't give up. So don't give up, guys. Thank you. This tour felt like one of the longest tours ever. But thanks to you, instead of being tired, I was really happy. And today's show is our actually last show in the U.S. But I hope to be able to see you again and hope. Daily life, you will randomly still think of us. Yeah. And yeah, so we'll be able to smoothly become a part of your lives. Yeah. Always thank you. I love you. That was nice. You know, yeah, when we watch like Dreamcatcher's Note and stuff like that, there's always these like little bits of nuggets that they say, like super wisdom phrases, you know, that hits you just right. And it's here compiled into one video. It feels like a video that we should all watch like at least once a week, right? Get yourself pumped up. I really like their attitude. It's always been the case, right? Dreamcatcher, they've got this positive attitude. They've got these like cheerful personalities that makes people gravitate towards them. So it's good to be positive because that's usually what you'll attract, right? And yeah, it's just nice. You know, I feel like my soul was cleansed from watching this video. I hope you guys also took some of the nice words that they said. Really random note, Yuyeon's English speaking voice
there's something about it. It's very American. Maybe the way that she's like saying her phrases. I do wonder how she was taught English, or how she learned English. Because yeah, her English is very, very good. Anyways, yeah, that is it for this reacti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s always, if you haven't checked out my other Dreamcatcher reactions yet, feel free to do so. And yeah, thank you to Insomniac C for compiling these nice clips. It does feel like a very precious video. It'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Dreamcatcher, like Insomniac C videos, to be honest, which is saying a lot, because we watched quite a bunch. Also check out Patreon. That's where I post live stage performance reactions, Japanese music videos. Those are free, and there's also exclusive content over there weekly with Dreamcatcher. Other than that,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nic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